멜로 연기를 요즘 하시고 계신데 섭외할 때 하는 말씀이 멜로가 있다, 되게 멋있는 배역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저를 유혹하셨어요. 당연한 유혹이네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말 별로 안 믿었어요. 내가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되어주지. 극중 36살의 나이차를 극복한 로맨스 연기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뽑는 팔백파탈 정진영씨. 덕분에 시청률도 쭉쭉 올랐죠. 팔백파탈이라는 이 신조어를 처음 들으셨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조금 이해를 하셨나요?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했죠. 내가 와서 그런 게 뜨고 있다고 네. 인터넷에서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할배파탈이라는 게 좀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할아버지니까 할배파탈이라고 네. 불러주셔가지고 세상에나. 세상에나. 네. 아, 기분은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좋죠. 뭐 황송하지요. 할배파탈 정진영 씨가 뽑은 최고의 오글거리는 명대사 있을까요? 얼마 전에 감옥 안에 있을 때는 그런 대사까지 심지어. 어떤 대사죠? 어젯밤에는 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어젯밤에 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자네한테 날아갈 수 있게. 자네한테 날아갈 수 있게. 그 리딩을 하면서 다들 이게 되나 안 되나 했는데 현장에서 이제 감정을 담고 하니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정진영 씨 하면 진짜 영화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저씨 7번 방의 선물을 시작으로 왕의 남자 국제시장까지 천만 영화 3편에 출연한 정진영 씨. 우리 이준익 감독 작품에도 5편에 출연할 정도로 정말 두 분이 명콤비시잖아요. 자주 못 만나요, 작품을 같이 안 하면. 1년에 네. 감독님을 만나는 게 한두 번? 네네. 우리들은 가끔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얘기가 돼요. 감독님께서 그러시는데 집열쇠를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네. 집열쇠를 저도. 몇 번인가 들었는데 지금 열쇠 바꿨어요, 그 양반이. 아, 진짜요? 그분에게도 집열쇠를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다른 배우분들한테도 집열쇠를 주시겠다고. 받으세요. 열쇠를 바꾸니까 그 양반이. 다양한 작품에서 이렇게 또 아버지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자녀분 있으신가요? 뭐 민호, 서련이, 아, 네, 근석이도 그렇죠. 제 아들이었고 네. 다 기억이 나요. 촬영하면서 재미있게 같이 지냈으니까.